저희 교회가 생긴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처음에 한두 분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월간지를 통해서 영혼들을 접촉하게 돼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오게 되신 것입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네 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정말 존재하는가입니다. 오늘 또 부제는 신들의 신, 최고의 신은 누구인가 하는 제목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고 있고 신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신들 중에서, 종교들 중에서 어떤 종교를 갖고 어떤 신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그 문제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요, 이 종교에 대해서 좀 독특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생각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높은 산의 꼭대기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든지 마호멧을 믿든지 어떤 신을 믿든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니까 우리가 무슨 신을 믿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누구든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신을 섬기는가는 자기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왕 신을 섬기려면은 우주에서 가장 강한 신을 믿어야겠죠. 최고의 신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가장 강하고 가장 높은 곳에서 유일하게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신이 어떤 신일까요? 서울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분은 계셨습니다. 한국에 풀 한 포기 없고 사람 한 명 없을 때 그분이 존재했습니다. 지구 전체에 아무것도 없을 때, 칠흑같이 어두울 때 그분은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자, 삼성그룹의 그 창업주 이병철 회장님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언론에 공개돼서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총 24개의 질문을 했는데 모두 그 이 질문들이 종교와 내세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신들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참 흥미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죽기 바로 전까지 내가 무슨 신을 섬겨야 될지 결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신을 섬겨야 될지 결정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제 곧 생명이 끊어지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웠을까요? 질문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주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지구의 종말은 정말 오는 것인가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 역사는 어떻게 끝나게 되나요? 지구의 질병과 고통이 이렇게 많은데 신이 있으면 왜 가만히 계십니까? 오늘날 이런 질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이런 질문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신들이 있는데 누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막연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4시간에 걸쳐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내놓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에게 특별한 마음, 특별한 본성을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전도서 3장 11절에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을 넣어주셨을까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그 마음을 줘야만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또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게 되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나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많은데 어떤 신이 최고입니까? 그거 살펴보고요. 둘째는 지구의 역사와 마지막 종말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예언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예언입니다. 자, 만약 최고의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어떤 신이 돼야 될까요? 아무 신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아무 종교도 없는데 먼저 나타나야겠죠. 아무것도 없을 때 스스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인간도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이 있다면 그 신이야말로 최고의 신이죠. 그리고 그 신은 지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신이어야 됩니다. 만들어놓고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신이 아니라 본인이 만들어놓은 다음에 종말까지 그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예언해 놓으시고 그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가면서 그 속에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신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최고의 행복이죠. 오늘 여러분은 그 최고의 행복을 좀 갖고 가게 되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최고의 하나님, 최고의 신을 만나면은요, 인생이 든든합니다. 너무나 든든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죽으면은 이 우주를 만드신 그 최고의 신이 나를 받아줄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죠. 자, 이제부터 그러면 좀 질문을 던지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신도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첫 장을 열자마자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선언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렇게도 설명해보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그런데 성경은 애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선언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선언해버리고 들어가요. 제가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이것 때문에 좀 당황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설명을 안 해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창세기 1장부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내가 첫째 날은 무엇을 창조했고 둘째 날은 무엇을 만들었고 셋째 날은 무엇을 만들었고 여섯째 날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가서는 내가 여섯째 동안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일곱째 되는 날에는 너희가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좀 기억해다오. 그래서 넷째 계명에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계명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경전, 마오메의 경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마다 경전들이 있죠. 어떤 경전에서 이 세상의 창조를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까? 성경은요,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설명합니다. 자,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죠?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들었냐?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코에 생기, 하나님의 호흡, 생명력을 집어넣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으면은 사람의 성분을 검사해보면 뭐의 성분하고 같아야 돼요? 흙의 성분하고 같아야겠죠.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자, 이 도표를 보십시오. 흙의 성분이 옆에 나와 있죠. 산소, 탄소, 수소하고 나오죠. 또 신체, 몸의 성분을 또 조사해 보세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나올까요? 당연하게 그렇게 나와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말이죠. 자,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도대체 어떤 종교가 언제, 어떻게, 어떤 성분으로 사람을 만들었는지 밝혀주고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만큼 창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주는 책은 없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은 모르니까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이 성경은요, 창세기에만 이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시편, 신약 성경 맨 마지막에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것입니다. 창조를 믿으면은요, 선택의 여지가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창조를 믿으면은 다른 종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른 종교에는 창조가 없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든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를 고르든지.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하나님을 제외한 신들은요, 세상 역사가 한참 지나간 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불교가 언제 나타났습니까?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나타났죠. 유교, 힌두교, 토속신앙 모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 한참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나타난 종교들이고 신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에서는요, 내가 지구와 사람을 만들었다는 주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나중에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주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거짓말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불교의 석가모니,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석가모니의 후예들과 제자들이 자신의 선생을 신으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불교의 윤회 사상을 보면은요, 창조가 없습니다. 윤회는 그저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밝혀줄 수 있는 사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과 짐승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서 이것들이 다 돌아가면서 순회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성경은 만물의 영장을 인간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불교는 인간과 짐승을 동일 선상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불교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식생활이 특별합니다. 살아있는 생물을 먹지 않죠. 왜 살아있는 생물을 먹지 않을까요? 죽은 내 친구와 내 가족이 잘못하면 돼지로 태어나고 소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간 내 죽은 내 친구를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생물을 먹지 않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은 다음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상과 철학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고 하나님은 창조의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종교를 많이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은요, 딱 두 가지 종류의 종교밖에 없는 것이에요. 첫째, 무엇이냐? 하나는 신이 만든 종교입니다. 신이 직접 만드는 종교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종교를 갖기 원하십니까? 이왕 믿는데 신이 만든 걸 말해야 되잖아요. 인간들이 만든 신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자, 이사야 40장 2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렇죠? 이사야에서 다시 창조를 얘기합니다.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십니다. 내가 다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일일이 다 이름을 붙여줬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창조를 주장하는 신이 어디에 있을까요? 있으면 좀 저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성경의 하나님 외에는 이런 주장을 이렇게 강하게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종교를 생각하고 신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꼭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진화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진화론을 진리처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화론은 과학적인데 창조는 매우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창조는 그저 억지로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창조 근처에는 안 오는 것이에요. 이 똑똑한 현대인들이. 정말 진화는 과학이고 창조는 비과학일까요? 이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 과학은요,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조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생명체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규정합니다.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로부터 지적인 존재가 정보와 에너지를 그 물질 속에 넣어줘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쉽게 말하면은요, 어떤 것이 살아서 움직이려면은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그 물체 속에 에너지와 정보를, 아주 고급 정보를 넣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무기물질에서 생명체가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창조처럼 과학적인 게 없어요. 창조처럼. 왜냐?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에 에너지를 주입시키고 엄청난 정보를 넣어주셔서 이 우주가 돌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과학적인 근거와 맞아떨어지나요? 인간을 만든 것도 똑같은 원칙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기물질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을 무기물질 속에 넣었어요. 엄청난 생명과 엄청난 에너지와 정보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창조만큼 현대 과학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A.H. 캠프턴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35세의 젊은 나이에 물리학상을 받은 아주 석학인데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지고한 지성을 가지신 이가 우주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셨으며 또한 그분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결론을 내리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엄청난 수학적 디자인이 있는 곳에는 저 우주의 별들 보세요. 지구를 보세요. 유전자를 보세요. 원자를 보세요. 엄청난 수학적 디자인과 물리적 디자인이 그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수학적 디자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지성이 개입되어 있다는 단순한 원칙을 우리 모두는 인정하기 때문이다. 질서 있고 정확하게 운행하는 이 우주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는 엄숙한 기록이 진실임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얼마나 겸손한 과학자입니까? 광활한 우주에 펼쳐져 있는 저 수학을 보십시오. 저 별들 뒤에서 움직이는 디자인과 물리의 법칙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창조주가 계신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많은 청년들이 하는 특별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은, 자, 지구의 지질과 암석을 방사능 반감기로 조사해 보면은 그 나이가 수십억 년이 지난 것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지구의 나이를 6천 년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죠. 자,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자, 이런 질문은 성경의 창조를 오해했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나무를 만드셨을 때 몇 살짜리 나무로 만드셨을까요? 한 살짜리로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씨를 만들 수 있는,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성장한 나무를 만드신 것입니다. 아름드르 나무를 만드신 것이죠. 또 사자를 만드셨을 때 몇 살짜리로 만드셨을까요? 아주 베이비 사자로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사자로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성장한 성인 사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구는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지구는 한 살짜리 암석과 한 살짜리 지질을 흙을 모아서 지구를 빚어놓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성인 지구로 만드신 것입니다. 큰 압력과 충격에도 엄청난 호수가 오고 화산이 폭발해도 견딜 수 있는 강력한 지구, 안정된 지구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속에 묻혀있는 그 흙들과 암석들을, 지질들을 조사해 보면 어떻게 돼요? 수십억 년도 나올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6천 년이지만은 지구의 암석과 바위의 나이는 수십억 년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네, 충분히 논리적이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진화론 자체가 이미 존재하는 하나의 생물에서 모든 생물들이 나오게 된다는 그런 이론을 갖고 있어요. 자, 그것이 무슨 뜻인가? 진화론은 우주와 이 자연계의 그 근원을, 시작을 밝혀주는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인간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죠.
수십억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수십억 년 전에 아주 단순한 구조의 그 아메바 같은 생명체가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점점 더 복잡한 형태가 진화되었고 그래서 결국 원숭이가 되었고 그것이 다시 장구한 시간을 지나가면서 사람으로 진화되어 나왔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 자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질문이 여기서 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질문입니까? 진화론이 그렇다면은 시작된 그 첫 번째 생명체는 누가 만들었는지 물어봐야겠죠. 그렇죠? 첫 번째 생명이 있는 상태에서 진화가 시작됐다고 말하기 때문에 진화론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첫 번째 생명체는 제1원입니다. The first cause라고 첫 번째 생명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자, 제1원인이라고 부르니까 멋있게 들리죠? 뭔가 지식이 많이 담겨 있는 것처럼 들리죠? 아니에요. 창조를 인정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걸 그렇게 부르는 것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하고 있는 얘기가. 진화론 자체가 이미 창조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자인 G.G. 심슨 박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고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명의 시작은 오직 생명체의 제1원인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 오직 창조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생명체의 시작에 관한 문제는 과학이 미칠 수 없는 너머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다. 이해할 수 없으면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이런 비슷한 고민을 또 다른 분이 했습니다. 이분은 하버드대학 교수이며 노벨상 수상자인데 조지 와일드 박사입니다. 이분도 유명한 진화론자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마음에 갖고 있는 갈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화의 시초가 되는 첫 번째 생명체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간이 자연 발생의 결과로 존재하게 되었다고 믿는다. 아, 도대체 이것은 무슨 고집이에요? 그냥 인정해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이런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결국 진화론 속에 머물다가 신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분들이 이 두 분의 박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들은 위대한 과학자가 될 것입니다. 생명의 신비를 완전히 풀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진화론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들이 많습니다, 진화론은. 진화론은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하죠? 여러분들 그런 주장 많이 들어봤죠? 자, 그렇다면 문제가 또 있는 것입니다. 왜요? 정말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면 지금도 원숭이들이 어딘가에서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일 동물원에서 한번 보셨나요? 그런 일이 왜 지금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되는 중간 단계들을 찾을 수가 없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간과 원숭이는요, 처음부터 서로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그린 것입니다. 처음부터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었어요.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각각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1절에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들이 진짜 과학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층을 봐서도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1절 읽어보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그러므로 이 진화론이 하나님의 창조를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종류대로 창조됐다는 걸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에서 나왔는데 그게 다 각자 종류로 다 흩어졌다는 걸 증명해줘야 돼요. 처음에는 이쪽 종류였는데 나중에 이쪽 종류로 변질됐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거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땅속에서 아니면 실험실에서. 그런데 그것을 못 찾는 것이에요. 여기에 진화론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쏟아져 나오는 화석들을 살펴보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종류 그대로 땅속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수억 년이 지나면서 진화가 점차적으로 서서히 이루어졌다는 진화론들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땅속에서 전혀 나오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화론의 창시자인 이 다윈은요, 이미 그가 살아있을 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Life and Letters 볼륨 3입니다. 페이지 25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구에는 200만 내지 300만 종의 생물이 존재한다. 그것들은 우리가 관찰하기에 충분한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잘 훈련된 관찰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생물의 종류도 다른 종류로 진화되었다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걸 찾지를 말으면 진화론 자체를 세우질 말아야 되는데 이분이 그걸 진화론 이론을 세워버리고 증거도 찾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혼돈이 생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진화론은요, 불변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 잘못된 편견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진화론은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의 가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진화론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드러나는 것은 지층입니다. 특별히 캄브리안 지층에서 드러납니다. 캄브리안 지층은 뭐냐면은 이 화석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들이 있는데 그 화석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 중에 가장 밑에 있는, 가장 아래에 있는 지층을 캄브리안 지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캄브리안 지층이 뭐냐? 화석을 포함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지층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캄브리안 지층 아래에는 화석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캄브리안 지층에 와서 갑자기 화석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존재하는 그 종류 그대로 거의 모든 종류가 그 캄브리안 지층에서부터 시작돼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에요.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죠.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그 캄브리안 지층 그 아래에 있는 지층들 속에서도 가장 하등의 짐승들과 생물들에 대한 화석들이 있다가 그것이 점차 진화되어 나는 모든 과정과 순서들이 지층 속에 그대로 새겨져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입니다. 한 지층에서부터 모든 종류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진화론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론이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윈은 그의 책 종의 기원 309페이지에서 그래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참 고민입니다, 이게. 캄브리안 지층 이전 지층에도 진화를 증거하는 화석이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렇죠? 예상한 것이에요. 왜 우리는 그곳에서 진화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답변을 줄 수 없다. 현재로서는 그 문제를 불가사의한 것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점은 진화론의 견해에 반대할 수 있는 정당한 논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지금 정당한 논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억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것은 과학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이런 논리와 이런 변론을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자, 이런 고민들이 다윈만 했던 게 아닙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마샬 케이 박사와 에드윈 코볼트 박사가 이렇게 고민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복잡한 고등 생명체들이 캄브리안 지층에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이전 20억 년 동안 형성된 지층 속에서는 아무런 증거도 없단 말인가? 그렇죠? 만약 생명체의 진화가 진실이라면 캄브리안 층보다 더 오래된 지층 속에 꼭 있어야 될 화석들이 있어야만 하는데 없다는 것이 수수께끼이다.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창조를 진화로 오해한 것이죠. 진화는 한 생물체에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체가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진화대에서 수많은 종류의 생물체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층을 살펴보면 그 진화의 과정, 각 지금 코끼리가 있습니까? 코끼리가 진화되는 모든 화석들이 땅속에 있어야 돼요. 원숭이가 있나요? 개가 있습니까? 모든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이 개까지 이르는 모든 중간 단계들이 땅속에 묻혀 있어야 돼요. 수백만 종이 땅속에서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단 한 종류도 중간 단계가 나오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진화 버려야죠. 그래서 저는 창조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를 믿는 거는요,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해갖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논리적이어야 되고 누구보다도 과학적이어야 됩니다. 저희는 과학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과학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이 창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미궁 속에 헤맬 때 항상 성경은 대답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조에 대한 이 대답을 살펴보면요, 성경은 이 창조를 대답할 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요.
너희들 잘 모르겠니? 그럼 짐승한테 물어봐. 새들에게 물어봐. 그렇게 대답해요. 욥기서 12장 7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가르쳐줄 것이다.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일러줄 것이다. 땅에게 물어보아라. 땅이 가르쳐줄 것이다. 바다의 고기들도 일러줄 것이다. 자,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고 그런 거 잘 모르지? 그러면 새와 동물들에게 물어봐. 너희는 몰라도 그들은 알고 있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 저는 성경에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곧바르게 얘기하니까 말이죠. 계속해서 읽어보죠. 주님께서 손수 이렇게 만드신 것들, 이것들 가운데 그 무엇이 모르겠느냐. 모든 생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사람의 목숨 또한 모두 그분의 능력 안에 있지 않느냐.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붙잡고 있는 신을 섬겨야죠. 내 목숨과 내 생명과 상관없는 신 앞에 가서 우리가 왜 절을 해야 되나요? 왜 그 신을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밤하늘에 나가서 수많은 별들과 저 은하계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수억만 개의 행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정해진 궤도를 정확한 시간에 돌고 있습니다. 지구가 창조된 이래 한 번도 이탈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맞춰놓은 수학과 물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우주와 천연계를 유지하고 있는 또 돌아가게 만드는 이 엄청난 에너지와 정보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이고 누가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절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우주의 근원을 뭐라고 설명해요? 빅뱅으로 설명하죠. 빅뱅. 여러분들 빅뱅 들어보셨어요? 빅뱅도요, 뭔가 있어야 터지고 뭐가 될 거 아니에요. 빅뱅도 창조가 없으면 아주 허무한 것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저는 밤에 나가서 하늘을 볼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 밖에 나가서 하늘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절하고 무시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많이 받든지 적게 받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을 사용하세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핑계하지 못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창조를 더듬어 찾는 본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속에, 자연계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원자를 움직입니다. 분자를 움직이고 유전자 속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면은 어리석다고 말씀하실까요? 다 보여주셨는데, 모든 것을 펼쳐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참 답답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연을 통해서, 별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접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내가 왜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선택했는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심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 대답할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가 여러분을 변호해 주고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보호와 변호를 받고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가장 훌륭하고 확실한 변호사입니다. 그 변호사를 데리고 법정에 들어가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오랫동안 다른 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어떤 분의 간증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윤리와 도덕이 기독교 신앙에 비해서 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저 세상에 그리스도인 이상의 윤리와 도덕을 갖고 있는 인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나는 1년에 몇 차례씩 스님을 만나서 장래의 운세를 점쳐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불교의 명상을 통해서 내 속에 들려오는 음성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 항상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섬기는 신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신인가? 이왕 신을 섬길 바엔 가장 강한 신을 섬겨야 하는데 그분은 누구일까? 나는 오랫동안 신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한 신이지만 지금까지 내가 믿던 신은 근본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신이고 우주의 근원도 밝히지 못합니다. 지구의 역사를 주관하지도 못하고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도 하지 못하는 신입니다. 나는 내가 믿는 신의 빈약함을 안 다음부터 마음의 허전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날마다 다음과 같은 생각들과 질문들이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은 고민을 갖고 있는 종교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분은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떠올랐다고 합니다. 너는 어디서 왔는가? 내 조상은 어디서 왔고 인류의 시조는 어디서 왔는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주 만물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나게 되는가? 지구 역사를 주관하는 신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네가 믿는 신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가?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 모든 신들 위에 있는 최고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네 번의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음성이 들리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분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계속해서 떠오르는 이런 음성과 생각을 거절하고 싶었지만 내 자신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성경은 나에게 놀라운 빛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공부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이 이 세상의 역사와 하나씩 비교해 가면서 성경의 예언이 인간 역사 속에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는 감격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예언을 공부할 때마다 내가 믿던 종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예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말이죠. 나는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게 되고 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을 세운 뉴턴과 같은 수많은 과학자들이 왜 하나님을 믿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예언 앞에 굴복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고 고백입니까? 성경의 진리와 예언을 알면은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그 말씀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죠.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조상을 원숭이나 아메바라고 믿기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닮았다기보다 원숭이의 후손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신들의 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었다고 하면 훨씬 마음이 좋을 텐데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있으면은 내 삶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창조주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니까 그것이 싫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를 인정하고 영생을 누리기보다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정말 올바른 선택이겠습니까? 어떤 결정이 나와 내 가족이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길인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제가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누구든지 찾고자 하는 이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겸손한 심령으로 진리를 향해서 마음을 여는 영혼들에게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때부터 예언을 주셔서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매한 저희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당신의 섭리로 이 특별한 집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속에 확신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